요즘 자동 번역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고 나날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해서 발표되는 새로운 기술들이 대부분 다 영어로 발표가 됩니다. 좋은 논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영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영어를 모르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요즘에 스탠퍼드라든가 MIT 등등에서 굉장히 좋은 강의들을 오픈을 하는데 그 강의들이 또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면은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굉장한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따라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어를 공부할 시기를 좀 지나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영어가 조금 모자라서 공부를 하기가 좀 따라가기가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준비한 것이 영어 에피소드입니다. 약 200개 정도입니다. 그럼 에피소드 개수는 200개 정도이고 그리고 수강자 그러니까 지금 수업을 받는 사람들을 상정하는 것은 고등학생을 상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정도? 1학년 그 정도를 상정 독자라고 이 방송 이 비디오의 시청자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재는 10개입니다. 10개인데 베스트 스피치즈 인 히스토리라고 타임지에서 선정한 10개의 연설문들입니다. 소크라테스부터 해가지고 패트릭 헨리하고 등등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좀뭐 보수도 있고 조금 진보도 있고 뭐 나름대로 균형을 맞춰서 좀 선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베스트 스피치 역사상 최고의 그런 연설문들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 관점이 아니라 From our viewpoint라고 해야 되겠죠. 뭐. Yes, we라는 we는 누군가요? we는 타임지 English speaking people입니다. 그러니까 앵글로 색슨 스펠링이 뭔지 모르겠네. 이쪽에 코카시안. 코카시안 인종 입장에서 최고의 연설문들이다. 그럼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이 문장 이 제목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죠. 첫 번째는 베스트 스피치즈 인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관점 자체가 철저하게 어떤 영미 기준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표현이 영어로 쓰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트 스피치 이거 자체가 영어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일단 뭐 그런 거는 차치하고 우리는 이제 영어를 해야지. 어쨌거나 인터내셔널 표준어이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고 첫째는 영어로 쓰여져 있는 다양한 문헌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 발표되는 논문들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지금 스탠퍼드나 하버드 같은 데서 굉장히 좋은 강의들을 다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점점 대학들도 경쟁이 되면서 누가 더 좋은 강의를 하는지를 공개적으로 이제 막 시장에다가 공개적인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영어가 안 되면은 그 좋은 강의들을 우리가 볼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영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그래마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것 영어 공부를 하는 지금 이 수업의 목적은 컨버세이션 그러니까 해외여행이나 어떤 그 토킹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업을 듣기 위한 것하고 그리고 책과 그리고 논문들을 읽기 위한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마와 리딩 컴프리헨션이 주된 그겁니다. 주된 수업 내용이고 이게 T였는지 S였는지 잘 모르겠네.
저는 항상 이 부분이 좀 그래요. 제 뇌 구조에 T와 S를 좀 구분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많은 단어들에서 T와 S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또 리스닝 컴프리헨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리스닝 컴프리헨션 또 헷갈리네. 그죠? T인지 S인지 생각난 김에 좀 한번 찾아볼까요? 제일 좋은 것이 구글이잖아요. 그죠? 구글에서 구글 주소창에 쓰는 단어 헷갈리면은 이렇게 적습니다. 컴프리헨 하고 난 뒤에 자동 완성 기능이 뭐가 있는지를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가 S네요. 아우 역시 확인해 보기 잘했구나. 그러면 리딩 컴프리헨션 말고 다른 조금 전에 그래마도 스펠링 헷갈렸죠, 그죠? 그래마가 맞는지 아 역시 A가 맞군요. 그죠? 벌써 두 개나 틀렸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나? 그래마를 가르치면서 그래마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이거 역비적인 영어 수업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살 오는데. 하고 comprehension s가 되네. 한글 같은 경우도 좀 헷갈리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그 되다와 되다가 좀 헷갈리는데 이거는 구분하는 방법이 하다와 해다 하다를 넣어서 말이 되면은 되다가 맞고 이게 말이 안 되면은 되다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끔 써먹는데 잘 되길 바래. 그러면 잘 되길 바래. 되다에 하자를 넣는 거죠. 그러면 잘 하길 바래. 이렇게 말이 되면은 되는 거고 말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말이 되니까 되길 되가 맞고 말이 안 되면은 이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이 되니까 이대가 아니라 이대가 맞는 거죠. 근데 영어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방금 제가 실력이 많이 뾰롱이 났습니다만은 그래마의 스펠링도 틀리는 사람이 지금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엽기적인 상황이죠. 하여튼 자 재밌게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10편의 중에서 한두 편은 빼먹을 거예요. 윈스턴 처칠과 도널드 레이건은 아마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소크라테스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 전체는 200개고 이 에피소드 다음에 이어지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추가적인 것은 이거는 에피소드라고 말하기엔 좀 힘드네요. 그냥 베스트 무비즈 인 뭐 어쨌거나 히스토리 그것도 뭐 이거는 누구 역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100편입니다. 100편을 이거는 자막과 영어 그러니까 그 영화 제목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끝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저와 같이 이 부분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하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각자 하셔야 됩니다. 각자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뭐 영어로서 읽고 쓰고 뭐 대화하고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니까 제가 아무런 불편함이 없거든요. 영어로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